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와의 의미심장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과 말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부르십니다.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세 번이나 고백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은 베드로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사랑 가운데 그분의 양을 돌보라는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또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 사명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역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느냐 묻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양 또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주님이 맡겨신 주님의 양들을 믿음으로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날을 예고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길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길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형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기대하는 인생의 결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요한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예수님께 질문하지만 우리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각자의 모습을 어떤 자리로 어떤 모양으로 익히실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자에게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이 다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주셨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사명 남과 비교하기보다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믿음으로 충성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은 요한복음이 저자가 누구이고 또 어떻게 저술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 모든 기록이 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고 믿음의 성도의 확신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의 확신 속에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음성 앞에 언제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앞에 믿음으로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만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믿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